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 이사를 맡고 있는 김기준 작가입니다. 저는 방송작가 활동을 한 38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저희 프로그램은 KBS에서 했던 출발 드림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약 13년 정도 참여했었고, 그 뒤에 그 중국에 가서 여러 그 오락 프로그램을 한 6개 정도 참여했고, 현재 그 뒤에 다시 이제 방송작가협회 이사로서 그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정확하게 5개의 그 방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모여있는 단체로서 그 드라마, 그 다음에 예능, 시사교양, 라디오, 번역, 이렇게 5개 분야의 작가들이 모여있습니다. 매년 이제 저작권 협상을 방송사와 하면서 어떤 경우는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방송국 자체의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매년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송작가협회 내에 법무팀에 상주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에게 여러 회원님들의 저작권 관련 애로 사항이나 문의할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언제든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고민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스크립티드 포맷 저작권에 있어서 작가들에게 돌아오는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보상은 한국에서는 현재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제로가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는, 원래 저작권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아이디어가 승화돼서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그 권리와 재산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방송 제작에 있어서 제로라는 말은 인격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수치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너무나 크죠.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상 대히트 작가들 몇 명에 사실 불과한 거고, 대다수의 작가들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창작자로서 저작권의 어떤 그런 권리나 재산권이 충분히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세계에 큰 어떤 성과를 내면서 더욱더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작권에 관한 어떤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